그런 말이니. 너무 맛있어서 일반 가져가시보다 이게 낫다고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방 내 설탕이 녹아요. 그래가지고 이때가 아주 난리 부르스가 납니다. 그래도 맛있게 만들어서 먹으면 좋겠죠? 부드러운 호박 말랭이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호박 설탕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이거 하얗게 내린 거는 저기 설탕이네. 설탕이 이렇게 마르면서 떨어지면서 녹으면서 흘러내리고 막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게 단점입니다. 그리고는 맛있는 거. 맛있는 것도 단점이에요. 너무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고. 호박하고 대추를 2kg 해가지고 두 솥으로 해서 나눠서 캤거든요. 와, 근데 진짜 비싸요. 호박, 이거 즙 내리는데 한 솥에 5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솥 짰거든요. 대추 1kg씩 해가지고 양쪽으로 하는데 2만 원. 그래서 12만 원 줬어요. 호박은 저희 집에서 수확한 거에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다섯 식구거든요. 한 식구, 한 사람당 한 박스씩 해가지고 먹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한 박스는 매장에 가져가서 아들내미 같이 먹으라고 주고 그렇게 하려고 짰어요. 아, 근데 배달을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끌차를 끌고 갔다 왔는데 엄청 힘들어서 땀 나더라고요. 그래도 잘 먹겠습니다. 올해는 안 짠다고 했는데 또 호박이 많으니까 짜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이거를 식혀야 돼요. 지금도 뜨끈뜨끈 하거든요. 이렇게 뜨거워요. 다 내서 식혀가지고 다시 담아야 돼요. 그릇에 담긴 것을 다 쏟아서 이렇게 식히고 있습니다. 거진 식었어요. 그렇게 뜨거워서 잡기도 힘들더니. 그래서 박스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고 있어요. 우와, 정말 뜨거워서 손에 잡기가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식혀야 될것 같아요. 너무 뜨거우면 얘도 비닐적이라 안 좋을 것 같아요.